사람 한번 나가야 합니까? 통합진보당은 카보 농민전쟁과 의병운동, 3.1운동과 민주해방운동, 노동운동, 4.14, 4.3 민주항쟁, 4.19 혁명, 동아항쟁과 5.18 민주항쟁, 6.25 민주항쟁과 7.89 노동자 대협진행,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계승하는 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우리나라와 세계 진보운동의 이상과 역사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며 가족 평등, 평화, 자유, 복지, 생태, 인권, 소수자 권리, 연대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한사회를 지향하는 진보 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미안한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며 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미안한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예방할 것이다. 특히 비 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년, 여성, 중소, 연대상공인, 빈민, 사회학자 및 사회학계학층의 다양한 진보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겠다. 통합진보당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 군사독재와 종족 독점자들과 재벌의 흠투와 수탈, 사회적 불평등과 생태 파괴, 성차별 등으로 얼룩져온 오후의 역사를 바로잡고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사회 경제적 위기, 권위주의 정치가 빚어낸 민주주의 위기, 대방농전과 살룡 정치로 인한 식량 주권의 위기, 전 지역 규모로 진행되는 생태 위기, 반대국 패권주의가 불러오는 전쟁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이 나라의 사람들의 주인들은 다수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에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